looking for the love. I wanna hear your voice. Know what I mean? Yeah. This dream, 이 밤의 끝까지. 이미지부터 시작하는가 다인 것 같아요. 조금 이미지 하면서 조금 몸풀기하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아무싱 할 때도 다 되겠습니다. 자, 레디? 음악. 굉장히 약간 그냥 강하는 안무보다 이제 좀 분위기 맞게 중간에 조금 힘 뺄 때 빼고 그 힘 줄 때 주고 약간 이런 안무 많아서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시작으로. 그 다음에 석수 한 번 쓰. 오케이. 오, 머리 뭐야? 너 머리 뭐야? 너 머리 뭐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냄새 뭐가 안 나요? 내 마음 타는. 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지금 저 심장 타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디어가 쓰네. 야, 근데 여기 왜 안 타고 왜 여기 타지? 왜 그래? 사실 준이 형 이번 이 컨셉을 처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고 나도 좀 새로웠어. 완전 도전적인 거예요. 아까 그 뭐냐 모니터 하면서 보는데 완전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그런 고급 스러운 속의 왕자 같은데도 그런 뭔가 뱀파이 같은 느낌에도 승마했다. 약간 이 세 가지 딱 있는 것 같아. 아, 여기서 딱 네. 그 약간 좀 예쁜 척 아니면 좀 공방스러운 맞아. 느낌 내려고 하는데 승마했다. 지금 뭔가 되게 종성미 있어서 너무 새로워요. 약간 예전에 준이 형 있는 모습이 눈빛도 있는데 내 앞에서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내 앞에서 얘기하면 불 꺼질 주는 힘나미처럼 위험한 걸 알면서도 본능에 취해 따라가 눈을 감아봐 널 기다린 빛을 따라가 목소리지만 꿈은 현실이 되다니 아까 우리도 보니까 초보 같아.
생각나는 거는 약간 13호의 춤처럼 약간 존재하지 않은 13호에서 여러분 위한 춤인데 림보는 약간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사랑이랑 약간 이런 거 몽환적인 거 갇혀 있는 약간 그런 거 뜻이 담겨 있어요. 아니야 자기 스스로 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채빈아 그냥 눈 가까이 앉아. 이렇게. 이제 처음에 거울 속에 저의 자신이 이제 빠지다가 그 나중에 이제 저도 저의 모습이 약간 변하는 거 약간 모르게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 그리고 결국에 약간 림보 같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서 갇혀놓는 거 약간 그런 의미 담겨있어요. 사랑하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사람마다 보는 시선 다르면 이제 느끼는 뜻이 다르니까 여러분 느끼는 감정 그대로 저한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왜? 고생했다 고생했다. 와 진짜 멋있다. 야. 마지막 사진 찍은 거 아니야 지금? 사진 찍고 있어. 뭐야 지금 이제 군무 들어가는 거? 군무 들어. 아 군무 또 봐줘야지.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 너 제일 잘 어울리는 마지막, 제일 강하는 거. 이미지가 생각보다 너무 터져서 이거보다 그림이 더 터져야 되는 거야. 이거 천재사지야?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컷 끝났습니다. 과연 림보 후반 편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기대하고 있고 이제 어제 새벽부터 지금 새벽 3시 반까지 고생하신 모두 여러분 고생하고 저도 빨리 가서 쉬겠습니다. 내일 비행기 고 바이바이.